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성교육 프로그램 원학습 인성코칭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에게 공부 잘하는 방법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멘토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 고서연 새마음 새삶의 사업팀장님과 류현성 새마음 새삶의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원학습 인성코칭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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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고서연이고요. 원남교당, 그 다음에 새삶의, 그리고 서울시민선방에서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원불교 청소년국에서 이제 원학습 인성코칭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지금 사단법인 새마음 새삶의에서 사업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류현성 사무국장님은 어떤 분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류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와 함께 원남교당 새삶의 서울시민선방에서 공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일에 새삶에 조인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 확장에 따라서 사단법인 새마음 새삶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원학습 인성코칭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가 궁금합니다.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네,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습과 인성, 역량을 개발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에는 원할 원자, 원트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라는 뜻이 또 있고요. 네. 또 한 가지의 뜻은 으뜸 원자, 그리고 넘버 원이라고 해서 최고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최고의 인성, 학습, 복합, 발달,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한자, 영어가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이 됐네요. 어떻게 만들어진 학습법인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 네. 7년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생 두 명과 우산 최희공 원무님께서 함께 이제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또 청소년 교화가 우리 원불교의 미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좀 두루 좀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또 청소년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교육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교육을 치유해서 청소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습이라는 것이 세대의 좀 코드였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주는 것을 원했다면 지금은 이제 인성이 바른 학생을 기르는 것이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이제 실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예전엔 원학습 코칭이라고 했었다면 지금은 원학습 인성코칭이라고 이야기를 이름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학습 코칭, 그래서 앞에 원이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마음 공부를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은 물론 듭니다만 이게 반드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법인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희가 원학습 인성 코칭은 대사회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선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강의를 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에게 대상을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원학습 인성 코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생을 멘토링하는 원대학 코칭이라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계속 정기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매년 2월에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라고 해서 원학습 인성 코칭 프로그램을 녹여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마음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 실시를 했고요. 올해에는 2월 19일부터 21일 금토일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가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실시가 돼요. 그래서 많은 관심 있는 많은 그런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네.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인성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원래 학습법으로 개발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학습법이 과연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학생에 대한 회기는 총 11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습에 대한 과정과 또 인성에 대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어떤 강의를 하든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는 회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 학습에 대한 회기는 사고력, 창의 해결 과정, 또 집중력, 주의력,
시험 실전이 있고요. 또 인성에 관련된 회기는 마음대족, 그리고 상생관계, 진로탐색, 하나의 삶,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라는 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언뜻 들어서는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학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강의를 들어요. 주제별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주제별 강의를 통해 멘토들과 함께 그룹 및 개별 멘토링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네. 배운 내용들을 여러 가지 과정 활동을 통해 체득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멘토들이 이제 상시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멘토가 붙는다. 이거 조금 되게 특이한 방법 같아요. 물론 예전에 청소년기에 공부할 때만 해도 뭐 가정교사 혹은 과외 선생님 네. 계셨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고서연 연구원이 말한 대로 그 주중에는 이제 카톡이라는 그런 통신 수단을 통해서 멘토가 이제 본인이 먼저 실천한 내용을 그 멘티에게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모토가 항상 진실로 실천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자라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왜 가르치기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멘토가 진짜 실천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도 열고 본인도 스스로 실천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외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는 넌 이것도 몰라? 네. 머리 때리던 것만 기억나거든요. 네, 네, 네. 공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방법이군요. 네. 먼저 나는 이런 걸 해봤으니 네.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네, 이런 식인가요? 네. 아, 지난달에 모스크바 교당을 방문하셔서 그 현지인들에게 이 원학습 인성 코칭을 한번 시행해 보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나요? 일단 모스크바에서 공개 특강을 실시를 했어요. 우선 최희공 어머니께서 이제 순차 통역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네. 학생들이 정말로 열심히 들었어요. 막 메모를 하면서 집중을 해서 듣고 반응이 정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10회기 프로그램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정말 적극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더 커다란 반응으로 임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깜짝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 러시아 사람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구나. 또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전 세계가 다 같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 문화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개념 자체를 설명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이 개념이? 맞으면 이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한다는 개념.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희가 그 러시아 문화를 고려해서 재편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기보다는 그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 그냥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우려 없이 정말 그분들이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전달을 하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러시아 청년들을 이제 멘토로 활동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네. 한번 해보겠니라고 얘기를 교무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나 한번 멘토로 해보겠다라는 청년들이 실제로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일 것 같거든요. 러시아도 유럽에 가까우니까 공동의 어떤 목적보다는 개인의 목적이 훨씬 더 우선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폭발적인 인기다 네. 말씀이군요. 아까 그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013년도에 근데 조사를 보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이 인성교육이다 라고 네. 지적한 분들이 꽤 많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고? 저는 일단 인성교육 자체가 당위적인 도덕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을 학생들에게 너희들 인성을 바르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지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인성을 바르게 하여서 그 진실된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이 정말 그걸 보고 본받아서 인성을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진실 교육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뭔가 교과목 외에 다른 과목으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개설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인성까지도 또 평가받는 네, 그런 평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한다라는 저희 프로그램의 모토처럼 인성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복합적이고 그런 균형적인 인성, 인지 발달, 인성 발달이 같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 인성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게 아무리 뭔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하냐 혹은 너 마음이 왜 그러냐 라고 지적해봐야 아이들도 분명히 알거든요. 그렇죠? 않죠. 네. 거기에 인성 교육을 하게 되면 아까 수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럴 가능성 높아요. 점수 매기고. 그렇죠. 교육 과목으로 들어와 버리면 아무래도 평가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을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가장 좀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성은 절대 수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을 받는다고 교육을 받는 만큼 절대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또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언행만 보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감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본인이 인지를 하고 실천을 통해서야만 인성이 자라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잖아요, 사실. 우리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옆에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점수 잘 받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밤새도록.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과 청년이 만나서 서로가 공부하는 건 그런 측면으로도 발전하는 거군요. 두 분 다 이제 좀 삶에 대한 얘기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는데, 원불교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삼촌도 신부님이시고 그다음에 외가 쪽은 또 엄청 독실한 기독교라서 처음에는 저는 원불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냥 국사책에 있는 민족 종교의 일부라고 정도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3 때 만난 저희 가장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인도를 해주었는데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원학습 인성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우산 최익원 원무님이시고요.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스승님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예비교무님인데요. 영산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앞으로 미주선대에 가서 세계교화를 꿈꾸는 이제 멋진 예비교무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친구와 여러 사람들의 바람과 인도로 제가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신기하게도 잘 모르는 상태로 왔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친구 따라 원불교. 그렇죠. 네. 친구 따라 개종을 했습니다. 네. 뭐 더 좋아지는 거니까요. 네. 이거 발전하는 거고. 어떠신가요? 저는 부모님들께서 원불교 교도이세요. 현재 대전 유성교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원불교의 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안의 종교가 원불교인데, 대학생이 된 만큼 한 번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내 종교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계기로 교우회 활동을 했고요. 또 원대연 활동을 했습니다. 또 그 활동을 하면서 원불교 교법이 되게 소중하구나. 또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제 성격에 딱 맞는 법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하니까 주변의 여건상 교당에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교당도 없었고 뭔가 함께 가야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혼자 가기도 약간 머뭇머뭇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2년 정도 이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마음의 허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새삶회에서 운영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네, 그 훈련에 처음 참가하고 그때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후에 시민선방과 새삶회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점점 더 인연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원불교에 대한 인연이 이렇게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을 어떻게 보면은 초월해서, 또 하나는 내가 발견하고 싶은 열망으로 지금 원불교에 투신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멘토로서 활동도 하고 새로운 나에 대한 발견도 계속 하시지만 이제 세상을 시작하는 나이인데 과연 어떤 꿈이 있을까 또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웃게 했을 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지금 굉장히 뭐 교육이라든지 잘못된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 학부모님들 절망과 괴로움으로 이제 찡그린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을 웃게 하는 게 이제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학습 인성코칭 프로그램에서는 직업에 한정된 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사형 꿈을 만들어서 이제 꿈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저의 동사형 꿈이 누군가를 웃게 하는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인성교육이 바른 길로 계속 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원학습 인성 코칭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매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스승님들의 경륜을 실현시켜 드리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친구가 말한 대로 저희 원학습 인성 코칭에서 진로 탐색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명사형 꿈보다는 정말 동사형 꿈을 찾아보자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동사형 꿈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전공도 그 전공에 따라서 취업도 안 했고요. 내가 해보고자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했고, 현재 여기 사단법인 새마음 새삶에로 그 5년간의 경력을 놓고 올수 있었던 것도 다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 동사형 꿈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기도 편했고요. 그 다가오는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뵙기에도 두 분은 분명히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진 그렇죠? 않습니다. 학교까지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공부를 잘했던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 제시한 길만 계속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발견하는 길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어떤 발견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어떻게 보면 인성의 멘토로서 생각해 본다면, 뭐, 어른들의 멘토도 될수 있는 거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이 인성 코칭과 관련돼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과 이 사회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은 말이다. 어떤 말씀이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인성이라고 해서 단지 성격이 좋은 사람, 뭐 남들과 두루 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것의 근본은 마음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성 교육 자체가 정말로 근본을 잃지 않고 마음을 잘 쓰는 법을 학생들에게 널리 가르쳐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정신의 지도국이 될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계실까요? 네, 고선연구원이 방금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정말 청소년기부터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로 인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알게 되지만 내 친구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서로 웃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나씩 해나갈 것이고 그게 바로 상생관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키워나가다 보면 또 성인으로 성장하다 보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 그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분 같은 과외 선생님이 계셨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이 끼치는 영향은 점수 1점, 2점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오히려 내 인생의 방향도 잡아가지만 내 후대 인생도 같이 연구하면서 그 세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좋은 인성과 좋은 학습법으로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말씀으로 잘 이해가 된것 같고요. 다음번에 혹시 이제 행사가 있으시거나 혹은 다른 이야기 있으면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